2001년 유로존에 가입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던 그리스. 글로벌 금융 위기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자 국가 경제는 부채 더미에 깔렸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지난 2010년 이후 연금과 임금을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GDP는 추락했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정책 중단을 내세운 시리자당을 선택했다. 추가 긴축안에 대해선 노를 선택했다. 벼랑 끝에선 그리스 국민들은 어떻게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을까? 지난 2월, 그리스는 또 한 번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중앙은행 등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긴축정책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결과는 국민 61%의 압도적인 긴축정책 반대.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 날부터 현금 인출이 제한됐다. 현재 한 사람이 하루에 뽑을 수 있는 현금은 60유로로 제한된다. 아테네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장소로 꼽히던 중앙시장. 특히 생선시장은 사람에 밀려다닐 정도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토요일 오전, 주말 특유의 왁자지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제금융 이후 긴축정책의 여파로 시장 경기가 얼어붙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디스티코ς όμως το τελευταίο καιρό πριν 5-6 μήνες ήρθε στο 50-60% και όταν έκλεισαν οι τράπεζες πήγαμε στο 80% μπορώ να πω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90%. 전국 각지에 농산물이 모여든다는 채소시장 사정은 더 나쁘다. 최근 5-6년 사이 이곳 상인들은 해마다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재래시장에서 지난달 시작된 현금 인출 제한은 치명적이었다. 기타기나리테 πάντα στο δικό μας το είδος στον τροφίμων μπορώ να το πω έτσι. Πάντα υπάρχει προσφορά και ζήτηση. Όταν δεν μπορεί να ψωνίσει ο καταναλωτής λόγω του οικονομικού προβλήματος, έτσι αυτομάτως και οι τιμές χαμηλώνουν. 시내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문 닫은 상점이 즐비하다. 폐업한 지도 오래인 듯 벽면 가득 낙서가 어지러운 상점가는 마치 유령 도시 같다. 상인도 손님도 떠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직장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노숙자들. 도시 곳곳이 고대 문화 유적지인 아테네시. 개발 제한으로 도로가 좁은 탓에 10년 전 아테네 올림픽 유치 당시 교통난 해소가 가장 큰 숙제였다. 하지만 악명 높던 교통 체증도 옛말이 됐다. 팍팍해진 살림살이 때문에 공공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겼다. 활동가 대부분은 지난 몇 년 사이 번듯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다. 벌이가 끊기자
늘 당연하다 여기던 수도와 전기도 끊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ρέπεται κιόλας ο κόσμος, ειδικά της μεσαίας τάξης, να παραδεχθεί ότι δεν έχει να πιει νερό. Και έστελναν τα παιδιά τους ή τους γειτόνους, ή έπαιρναν από δίπλα, έστελναν στο σχολείο των παιδιών τους, γειτονάκια, και έρχονταν. Ήδηρεν 자신들처럼 수입이 끊겨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Δανζον, 단수된 가정에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연결해주기도 한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지만 그들 방식의 저항이라 생각한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감수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업과 생활고였기 때문이다. 도착하기요, 매일 가려서 εργοδότης μου. Και μου λέει, κύριε Κουμάνια, λέει, παραπάνω από 8 κατοστάρια δεν μπορώ να σας δίνω. Βέβαια, ήξερα ότι η κρίση υπάρχει, δέχτηκε και με αυτά. Και λέω, εντάξει, λέω, δεν υπάρχει πρόβλημα. Οι ώρες, λέει, βέβαια, ξέρεις ότι από 12 με 14, μια και είμαστε τεμπέλιες εμείς οι Έλληνες, αυτές ήταν οι ώρες μας. 도심 속 고대 신전이 야간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진 아테네의 밤. 분명 정전은 아닐 텐데.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크리스티나가 촛불을 찾아 밝힌다. 며칠 전 전기 회사에서 그녀의 집 전기를 끊어버렸다. 할 수 없이 공공요금 납부 거부 운동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아, 잘났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어떻게 있니? 알아? βλέπετε εδώ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εδώ το ψυγείο που μόνο νερά έχει γιατί δεν υπάρχει δυνατότητα, δεν έχει ρεύμα. 지난 2010년 실직한 크리스티나는 4년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디미트리 씨가 끊어진 전선을 다시 연결해준다. 그동안 그가 이런 방법으로 전기를 이어준 집만 700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불법이지만 도시에서 전기 없이 살 수도 없다. 지금까지 크리스티나의 체납액은 580여만 원.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없다. 지난 5년 사이 실업률은 26%를 넘어섰고 평범하던 그리스 시민은 이렇게 범법자가 돼버렸다. 디미트리 씨 사정도 다르지 않다. 3.175 ευρώ. Βέβαια, δυνατό να το πληρώσουν. Δεν υπάρχουν, λέει, τα χρήματα αυτά να πληρωθεί. Θα κοπεί. Εγώ είμαι διαβητικός. Θα είναι σε κίνδυνο η ζωή μου. Δεν ξέρω τι θα γίνω.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εγώ δεν ήμουν ποτέ έτσι. Πάντα τα πληρώνα και ήμουν συνεπέστατος σε αυτές τις στιγμές. Λοιπόν, αυτό είναι το ντουλάπι που κάποτε ήταν γεμάτο, λόγω επειδή ήταν καλύτερες οι συνθήκες. Τώρα τα ντουλάπια, το δικό μου το ντουλάπι φυσικά είναι άδειο, πιστεύω να είναι και των υπόλοιπων άδειο, έτσι νομίζω εγώ. Εδώ υπάρχει ένα αλάτι, μισό κρυθαράκι, αυτά είναι, ζάχαρη, πιπέρι. Αυτά δεν έχουμε τίποτα άλλο. Τώρα το τι λένε οι ξένοι ότι οι Έλληνες περνάνε πάρα πολύ καλά, εγώ δεν το πιστεύω. 디미트리 씨는 2년 전 실직했고 공무원이던 아내는 IMF 위기 때 인원 감축 대상이 됐다. 풍족한 중산층이던 이들 부부는 지금 생필품 사기도 힘든 처지가 됐다. 아프티 이니 이 카타스타시 스틴 엘라다 이 이코노미키 케 슬리베리 카타스타시 스틴 엘라다. 포 에피디아누 페리소테리 엘리니스. 엘리니데스. 부모 세대보다 더 심각한 것은 50%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
20대, 30대의 세 자녀는 벌써 독립해야 할 나이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에 얹혀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다섯 식구의 수입은 아내 엘레니의 연금 60만 원이 전부다. Εργαζόμουν εγώ μόνη μου εδώ και 32 χρόνια στο δημόσιο. Τα βγήκα σε σύνταξη εδώ και 9 μήνες. Τα λεφτά που παίρνω είναι 524 ευρώ και πρέπει να επιβιώσουμε αυτά τα χρήματα τρία άτομα μέσα στο σπίτι. 국가의 빚은 고스란히 그리스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루 평균 3,400명이 찾는다는 시내의 한 무료 급식소. 원래 독거 노인이나 노숙자 같은 도시 빈민을 위해 설립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평범한 서민층, 청년층이 늘었다. 식료품 봉투를 받아든 사람들은 한눈에 봐도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구제 금융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 지난 5년 동안 그리스 정부는 공공 예산을 대폭 줄였다. 최저임금은 22%나 줄었고 연금도 잘려나갔다. 그렇게 수혈받은 돈이 최우선적으로 쓰인 곳은 외채 상환. 돈을 빌려 빚만 갚은 격이었다. 국가 부채는 오히려 늘어났고 국민 4명 중 1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그러는 사이 자살률은 긴축정책 이전에 비해 30%나 증가했다. 2013년 한 해에만 5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s that when we have an increase of 1% of unemployment, we noticed a relative increment of unemployment rate and the absolute numbers of also of suicide rates, which corresponds to almost 20 suicides per 1 million population. 1% increment 20 more suicides in 1 million population. Tha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nemployment and the suicide rate. 이곳은 국회 앞에 한 공원입니다. 2012년 77세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2012년의 그날에서 그리스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로 구성된 이른바 트로이카 채권단은 지난 5년보다 더 가혹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미 채권단의 요구가 잘못된 긴축 정책이었음이 그리스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테네 중심가에 위치한 이 공원은 한때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난민촌이 돼버렸다. 그리스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 국가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다. 그런 탓에 해마다 수많은 난민이 유입된다. 정부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된 곳이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지원 부문.
결국 거리로 내몰린 이들이 도심의 공원을 점령해버렸다. 정부의 공공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곳은 또 있다. 병상 200개 규모의 엘피스 병원. 2009년 우리 돈 240억이던 한 해 예산을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89억 원으로 급감했다. 과도한 복지 논란에 휩싸였던 그리스 정부가 비용 절감 대상 1순위로 의료 분야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테네 시내 곳곳 병원들은 의료기기는 물론 치료에 필요한 진통제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The people have less value than dogs. So this is something that somebody has to pay. This is not, I'm not the one who is going to decide who created actually this artificial crisis. But the court is going to find out. And then I want to see all these people in front of the court trying to explain why they put the health system within the memorandum. Because we can save everywhere except in the health system. 한때 유럽의 부자 나라로 꼽히던 그리스는 지난 10년 사이 유럽의 골칫덩이가 됐다.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독일, 프랑스 등 채권 국가의 그리스에 대한 처방전은 치료는 고사하고 환자만 쥐어짠 격이었다. Proposals and the measures that were implemented back in 2010 and then in 2012 were a disaster. In the midst of a recession, you do not implement cyclical policies, policies that exacerbate the problem that you have at hand. In other words, you do not increase taxes, you reduce taxes. You do not cut wages, you maintain wages. You do not cut public spending, you expand public spending. We have been doing exactly the opposite, and they insist on the same remedy, which is a disaster for our economy. So how can I not blame the obsession with a neoliberal prescription that simply does not work? We are the proof of it. 그리스 경제는 왜 점점 더 나빠지게 된 걸까? 2001년 자국 화폐를 버리고 유로를 택하면서 잘 사는 서유럽 국가와 하나의 경제권이 됐다. 처음엔 외국 자본이 몰리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환상에 젖었다. 하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높고 이렇다 할 제조업이 없는 그리스의 산업 구조가 함정이었다. 전체 노동인구 490만 명 가운데 관광업 종사자가 80만 명.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 가까이 된다.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 비중은 36%, 유럽 평균의 두 배다. 독일 같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과 같은 환율, 같은 화폐로 묶일 경우 무역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Mercedes-Benz gives in Germany job to more than 3,000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o deliver to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do not have in Greece. We do not have the big units, we do not have the big manufacturers for whom
should work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정부의 부정과 부자의 부패가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탈세로 사라지는 돈 한 해 평균 24조 원. 지하경제가 GDP 40%에 이를 정도였다. 대다수 국민들도 만연한 부정부패에 둔감했다. The problem that Greece has is really political. The economic problems is a symptom of the fact that we don't have good political governance, really thinking about the long-term prospects of the people, and especially the people that don't vote for it. So they're really tied to the constituents, and you have governments really fending off special interests and ensuring that you know, they serve those interests rather than the general public good. 아테네 거리는 연일 시위 행렬이 이어진다. 그리스의 희생을 강요해온 트로이카 채권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국민투표에선 지지를 얻었지만 당장 긴급 재정 지원을 얻어내야 하는 치프라스 총리의 싸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을 포기하고 이전 통화 드라크마로 돌아가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Because we work so hard and they take all our money, you see. Germany does pay nothing. She wants to take all. She pays to take. But she has to give us our money, not their money. Our money, you see. That's why I'm here. Because I can't anymore. 5 years now. And the thing is, they say they eat all. It's great. For me, Mr. Tsipras, thanks. That's next. 3차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IMF는 구제금융 지급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에 갚아야 할 33억 유로의 상환 시기가 20일 앞으로 닥친 상황.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또다시 위기다. 네, έχουμε απελπιστεί, δεν ξέρουμε πού θα φτάσει αυτή η κατάσταση. Δεν ξέρουμε τι θα γίνει, δεν ξέρουμε πώς θα επιβιώσουμε. Δεν μπορώ εγώ να βλέπω σαν γονιός ένα παιδί 26 χρόνων σε ένα δωμάτιο μέσα να μην μπορεί να κάνει κάτι. 2차 대전 직후 1950년대 유럽은 과거에 대한 부채 탕감을 딛고 세워졌다. 독일이 그러했다. 지금 늪에 빠진 그리스 국민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그 여파는 세계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